푸에블로 사건. 푸에블로 폭격. 강포함 사건이 발발한 지 1년 뒤에 좀 더 대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었다. 68년 1월 해양조사선으로 위장한 미군의 첩보함선 푸에블로호는 일본에서 출발해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소련의 극동기지를 정찰한 뒤 북한의 동해안을 쭉 한번 훑어볼 예정이었다. 푸에블로호는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의 새청뿐인 정보수집 함선이었지만 최고속도가 22km에 불과한 중형 어선 크기의 선박이었다. 100m를 16초 4 정도로 달리는 속도지. 그럼 푸에블로호는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에 덜컥 발각되고 만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뭐 우리가 하도 찝쩍거리니까 겁을 주려는 거겠지. 그러나 예상과 달랐다. 배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잉? 그제야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급하게 방향을 돌려봤지만 오히려 도망치려는 푸에블로를 향해 북한 군함 4대와 전투기 2대가 사정없이 발포를 했다. 뜨아! 절박해진 푸에블로는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바람! 구조바람! 어서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승무원들 중 한 명이 총격 중에 피살되고 나머지 82명의 승무원들은 북한군에 붙잡히게 된다. 121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이틀 후의 일이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북한의 전쟁 불사.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은 곧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헐, 천하의 미국을 건드렸어?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두고 미국은 공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자국의 영해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노발대발했다. 공해상에서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것은 전쟁 행위와도 같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공격이다. 미국은 보복을 운운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오키나와에 있던 전투기 361대를 남한에 배치하는가 하면 세계 유일의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원산 앞바다로 급파한 것이다. 어때? 무섭지? 저 터지기 전에 어서 배와 승무원을 돌려보내라는. 북한은 화들짝 놀랐다. 왜라고? 북한은 억울하다며 푸에블로 승무원의 자백을 담은 영상을 방영했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는 북한의 영해를 깊숙이 침범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믿어줄 나라는 많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을 옹호해줄 나라는 없었다. 심지어 소련과 중국도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애써 회피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북한이 느꼈던 배신감은 상당했고 화가 난 김일성은 비장한 목소리로 전군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소련도 배를 내어주라고 하고 중국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남한테 굴복하면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래 앞장설 테니 모든 인민군대는 나가서 싸웁시다. 당시의 북한 방송이다. 백전백승의 역전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대갚을 것이라 선언하셨다.
때문에 당시 북한은 곧 전쟁이라도 터진다며 난리도 아니었다. 탈북자의 증언이다. 원산에서는 곧 미군의 폭격이 있을 거라는 정보에 산마다 빼곡히 고사포를 박아둬서 고사포가 마치 숲처럼 보일 정도였다. 당시 전방에서 가까웠던 황해도, 강원도의 주민들은 난리도 아니었다. 돼지도 팔고 쌀도 팔아서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저자세. 하지만 이런 위기에 북한을 살려준 것은 사건 일주일 뒤에 발생한 68년 1월 30일에 베트남 구정공세였다. 당시 미국은 곧 월남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이게 웬걸? 베트콩들이 미 대사관을 습격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만 것이다. 게다가 68년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존슨 정부는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안 와.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북한은 아주 운이 좋았다. 만약 반전 여론이 없었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자존심을 구겨가며 북한과 1대1 협상을 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을 나라 취급도 안 해주던 미국이건만 조그만 일에도 트집 잡으며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미국이건만 푸에블로 사건 당시 미국은 확실히 예전의 미국이 아니었다. 때문에 여러 음모설까지 나돌고 있었다. 엥? 미국이 왜 저래?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푸에블로 선박이 원래 첩보 함선이라던데. 박정희의 분노. 당시 협상의 내용은 철저한 비밀로 붙여져 남한에 조차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느꼈던 실망은 대단했다. 사실 박정희 집권 이후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으로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했었다. 존슨 대통령의 방한 모습이다. 박정희와 존슨은 한국의 요정에서 함께 기생파티도 같이 했었다는 화가 난 박정희는 주미 대사를 불러 분노를 표출했다. 한반도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면 우리도 당사자가 아닙니까? 조그만 보트 한 척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얼마 전 청와대 앞에서 북한 무장공비들이 총 들고 설칠 때는 왜 그리 가만히 있었던 거요? 미군 82명의 목숨이 한국의 대통령이 나보다 중요한 거요? 뭐 줬어. 미국이 못하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보복을 할 테니 그렇게들 아쇼. 월남에 파병된 우리 군도 모두 철수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푸에블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거행된 김일성 화형식의 모습이다. 결국 미국은 박정희를 달래기 위해서 급히 특사를 파견해야만 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협상에서 한국을 따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의 저런 태도를 보면 안보가 불안해서 대신 1억 달러의 군사원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한국의 M16 소총공장도 건설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냐? 대신 한국이 또다시 파월 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을 하면 그때는 우리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안심이 안 됐는지 한국의 석유 공급을 중지시키는 등 견제 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한국군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한동안 큰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아, 나 장군 체면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나?
승무원들의 송환. 미국이 저자세로 나오자 기고만장해진 쪽은 북한이었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8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북한은 늘 고압적인 자세로 미군을 상대했고 급기야 미군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었다. 미국으로서는 꽤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대선도 있고 하니 참아야만 했다. 그리고 대선 기간이 되자 한동안 미국인들은 푸에블로 선언들을 까맣게 잊은 듯 했다. 때문에 속이 탄 북한은 푸에블로 선언들의 영상을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었다. 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닉슨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때 미국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북한이 제시한 사과문에 서명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러니 어서 승무원들을 돌려보내주라는. 알겠수다. 대신 배는 돌려주지 않겠수다. 그렇게 해서 나포된 지 거의 1년 만에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푸에블로는 1999년 원산에서 평양으로 옮겨져 현재 북한 주민들의 반미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